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이 새로운 에너지 시장.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MBC가 또 거짓 기사로 국민들을 속입니다. 틀린 기사를 쓴 기자는 오혜정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을 읽으면 모르는 다수 국민들은 딱 속이기 쉽게 기사를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도 우리의 3배 수준인데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원전 비중이 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꼴찌 수준입니다. 이 멘트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만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더 들어보면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6.6%입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꼴찌 수준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거짓 선동과 거짓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며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잘 이용해 기자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기사를 써서 속입니다. 더러운 수법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자력도 포함됩니다. 원자력도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빼고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분리를 시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태양광과 풍력만을 언급하며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태양광은 환경 파괴 주범입니다. 멀쩡한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인데 태양광을 늘리자고 하니 현장을 모르는 현실 파악 못하는 얼빠진 오해된 기자의 모습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전북 장수군 천천면입니다. 푸른 산지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처참하게 깎여나간 산자락에 태양광 패널이 질비하게 설치해놨습니다. 2019년 8월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일대의 산림은 꼭대기든 능선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오해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쏙 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오 기자는 당장의 전력 수급은 탈원전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수요 급증에 맞춰 전력이 탄력적으로 공급돼야 하지만 현재 에너지 정책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탈원전 여파로 전력 공급 여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현재 신한울 1호기 2호기와 신고리 5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 4기가 추가 가동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원전 총 24기 중 8기가 정비 중이고 완공 15개월 만 최근에 운영 조건부 허가를 받은 신한울 1호기는 내년 3월에야 상업 운전이 시작됩니다. 내년 11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던 월성 1호기는 2019년 조기 폐쇄됐습니다. 정부가 원전 승인을 이유 없이 지연하고 정비 기간을 연장한 탓에 전력 공급 부족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 오 기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또 오 기자는 태양광 모듈 가격은 10년 만에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 기자님 왜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는지 설명하셔야죠. 왜 안 하시죠? 태양광 모듈은 거의 중국산입니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의 투기성 개발로 국내 태양광 생태계를 파괴시켰고 가격 경쟁에서 밀린 국내 태양광 사업 파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태양광 하자는 말은 명백한 궤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 기자는 또 속입니다. 태양광은 넓은 땅이 필요하고 해상 풍력 발전은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도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17%에서 2050년엔 77%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들어보기만 해도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오 기자는 또 왜곡을 교묘하게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50년까지 7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만 몰아갑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의 발언을 찾아보니 오 기자가 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려면 각국이 원자력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전은 유럽과 북미 지역의 가장 큰 저탄소 전력원이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지만 많은 국가가 원전의 역할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는 원전은 여러 종류의 재생에너지를 통합하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원전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말을 들어보면 오 기자의 기사는 거짓과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허접한 찌라시 수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MBC는 거짓말을 당장 멈추고 대중을 선동하는 더러운 짓거리 당장 중단하십시오. 특히 오해진 기자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기자 직분을 똑바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자라는 직을 떠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양심이 없는 기자는 기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